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어떠한 우리나라의 태도, 그다음에 고호 상관에 내년에도 여전히 미사일을 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발사한 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이었다고 특정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